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저자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석 작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분석 작업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죠. 자, 이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다루는데 이 엑셀도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렬, 부분합, 또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등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석 작업은 사실 계산 작업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석 작업에 두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모두 맞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석 작업에 대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분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합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어떤 일정한 그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에 대한 합계, 평균 등 다양한 함수들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상공대학 IT학부 계절학기 성적표의 그림과 같이 학과별 총점의 평균을 계산한 후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학과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평균과 최대값을 계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분합 전에 반드시 정렬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보시면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A의 3번 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오름차순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정렬 대화 상자에서 기준을 지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학과별로 오름차순 지정하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하나의 기준만이 주어졌는데요. 또 다른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기준 추가를 해서 정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우선 오름차순을 선택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멀티미디어과, 인터넷 정보과, 정보통신과, 자,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선 첫 번째는 학과별 총점의 평균을 구하는 부분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도 역시 이렇게 전체 범위를 원래는 지정해야 되지만 이 범위 안에 임의의 셀을 누르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의 3번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선 그룹화할 항목을 지정해 주시는데요. 학과별로 그룹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이 학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함수를 평균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총점의 평균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총점이 체크됐는지 확인하시는데요. 자, 이 부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체크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위아래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학과별로 총점의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자, 보시면 이제 학과별로 평균이 이렇게 구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총점의 평균이 구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더 부분합을 지정합니다. 자, 부분합 문제는 한 번에 푸실 수가 없고요. 자, 중첩 부분합은 두번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대값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또 A의 3번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별로 지정을 할 거고요. 최대값을 지정을 할 거라서 사용할 함수를 최대값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의 경우에는 지금 앞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체크하고 총점을 체크해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학과별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대값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 자, 이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값을 그대로 체크한 상태로 실행하게 되면 첫 번째 계산한 부분합이 모두 없어지고 이 부분합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분합을 유지한 상태로 새로운 부분합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학과별로 최대값이 구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구해준 부분합보다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평균과 최대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순서대로 평균을 먼저 계산하고 최대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지금 부분합을 구하게 되면 왼쪽에 표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윤곽선이라고 합니다. 자, 요 번호로 된 단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1번을 누르면 전체 최대값과 전체 평균 표시되고요. 자, 2번을 누르면 평균과 이제 전체값만 표시되죠. 3번을 누르면 최대값이 추가되고 4번을 누르면 모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구했는데 잘못되어서 다시 해야 된다면 데이터 탭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자, 모두 제거 단추가 있습니다. 자, 모두 제거를 누르게 되면 이 부분합과 윤곽선을 모두 제거를 하고 다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자,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벗 테이블 또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인데요. 다른 기능들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대화형 테이블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대화형 테이블이라는 것은 모양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출제 패턴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부서별 근무 연수 현황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서는 행, 직위는 열로 처리하고 값의 근무 연수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A의 3번 셀부터 지금 E의 11번 셀까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안에서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메뉴는 데이터가 아니라 삽입에 들어 있습니다. 삽입 탭에 보시면 표 그룹에 피벗 테이블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범위가 설정이 되면서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세 가지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2급에서는 항상 표 또는 범위 선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범위 안에서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자동으로 범위가 잡혀지게 되는데요. 혹시 이 범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잘 지정이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첫 번째 지시사항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A의 14번 셀에서 시작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새 워크시트에서 만들 수도 있고 기존 워크시트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해야 되고 A의 14번 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분석할 데이터 선택하고 넣을 위치를 지정하면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 피벗 테이블에서 넣고 싶은 필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 있는 대로 자, 위쪽에 보시면 부서가 표시가 되는데요. 아래쪽의 영역은 필터와 열과 행과 값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부서를 행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우선 필터가 어떤 부분에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서를 우선 필터로 끌었을 때, 자,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만들어지죠. 이렇게 필터 단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필터가 아니라 행 영역이니까 다시 행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마 제가 앞서 대화형 테이블이다라고 했던 거 이해가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그때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직위를 열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근무 연수를 갑으로 드래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서는 행, 직위는 열. 근무 연수의 값을 넣은 상태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근무 연수의 자, 행에는 요 부분이 행 레이블입니다. 자, 하나의 열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16행의 생산부, 17행, 18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행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열 레이블입니다. 자, 부장, 과장, 대리, 이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안쪽에 이제 숫자에 무엇이 적혀 있냐면 근무 연수의 합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산부이면서 부장인 사람의 근무 연수의 합계는 11년이라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 끝에는 행의 총합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산부의 근무 연수 총합계는 19년이 되겠고요. 부장의 총합계, 근무 연수 총합계는 33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피벗 테이블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근무 연수의 합계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을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바꾸셔야 되는데요. 함수를 바꾸는 방법은 자 값에서 이 근무연수의 합계를 클릭해서 누르시면 값필드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시면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 다양한 함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함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무연수의 최대값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에서는 별도의 표시 형식은 지시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표시 형식이 나왔을 때는 표시 형식을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눌러주시면 값이 모두 최대값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지시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빈 셀은 별표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생산부이면서 대리인 사람도 없고 생산부이면서 이사인 사람도 없습니다. 중간중간 비어있는 셀들이 보이는데요. 빈 셀을 구분하기 위해서 별표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별표를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빈셀 표시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서 빈셀의 경우에는 별표를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별표를 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빈셀에 별표가 표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시사항을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10으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타일을 지정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에 스타일을 지정해서 한 번에 어떤 색상이나 이런 모양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는데요. 자, 이 단추를 누르시면 많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의 10번, 자, 요게 바로 보통의 10번이 되겠는데요. 자, 보통의 10번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추가 내용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만들고 위쪽에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서 생년월일에 열이 좁아져서 샵 표시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셔도 뭐 감점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문제의 점수와는 상관이 없는데요. 자, 이 부분이 좀 보기가 싫다 하시면 C열과 D열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더블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늘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무 연수도 좁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거나 더블 클릭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의 또 중요한 성질을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의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원본 데이터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눈에 잘 띄게 생산부를 개발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부서를 하나 추가를 하면 자, 부서가 추가가 될까요?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동으로 추가가 되지 않는데요. 자, 이때는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 고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선택해 주시면 새로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에 잘 나올 만한 것은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그 총합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총합계를 해제하는 문제들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디자인 탭에 보시면 레이아웃 그룹에 총합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행과 열의 총합계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밑에 행의 총합계만 설정. 자, 하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이것은 피벗 테이블 옵션 안에서도 요약 및 필터에서 행 총합계를 표시할지 열 총합계를 표시할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여기까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나리오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양한 상황과 변수가 주어지고요.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는데요. 보통 시나리오가 문제에 주어지게 되면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값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도록 하는 시나리오가 만들도록 문제가 제공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사회 기부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수익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사회 기부율이 지금 현재 8%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변동하는 경우에 순수익 합계 뒤에 16번 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위쪽에 이 순수익이라는 것은 전부 이 지금 보시면 총 판매액, 투자 비용, 사회 기부금까지 모두 들어가서 계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사회 기부금에는 사회 기부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에. 자, 그러니까 사회 기부율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순수익도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시나리오 만들 때 먼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항상 첫 번째 지시사항에는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뒤에 16셀의 이름은 순수익 합계, 뒤에 17셀의 이름은 사회기부율로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름 정의를 만약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나리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름 정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6번 셀을 선택하고 자, 상단의 이름 상자에 순수익 합계를 넣어 보겠습니다. 순수익 합계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에 17셀을 선택하고 자, 이 부분에 사회 기부율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상자에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시나리오 이름은 사회 기부 확대이고 사회 기부율을 11%로 지정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뒤에 17셀을 선택하시고 시나리오는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 아래 들어가 있고요. 시나리오 관리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은 시나리오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새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이름을 문제에 주어진 대로 사회 기부 확대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변경 셀 G17번 셀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G17번 셀을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G17번 셀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맞지 않는 경우엔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사회 기부율이 변경이 될 때 순수익 합계가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회 기부율이 변경 셀이 되고 그 다음 순수익 합계가 결과 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사회 기부율을 입력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11%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0.11 입력하시거나 11%로 입력을 해도 자동으로 0.11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바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를 눌러서 두 번째 시나리오 바로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회 기부 축소라고 입력해 주시고 변경 셀은 변경할 필요가 없겠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5%로 변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 한번 입력해 볼까요? 5%.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추가 안 누르셔도 되겠죠. 다 입력이 됐으니까 확인을 눌러주시면 사회 기부 확대와 사회 기부 축소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여러 가지 단추들이 있는데요. 2급 실기에서는 반드시 요약으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약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눌러주시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시나리오 요약과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결과 셀은 지금 순수익의 합계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 셀이 G16번 셀이 되겠습니다. 변경 셀과 결과 셀 문제를 읽으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 기부율이 8%일 때, 자, 이 값이 순수익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8%를 11%로 증가하게 되면 순수익의 합계가,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회 기부를 축소했을 경우에는 순수익의 합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하실 것이 만약에 여기에 사회 기부율이나 순수익 합계라는 자, 이 이름 대신에 주소가 적혀 있다면 이름 정의를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이름이 들어갔는가 아니면 하나라도 셀 주소가 있다면 다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잘 만들었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처리를 하셔야 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시나리오 요약을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눌러서 자, 시트를 완전히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름 정의가 잘못된 경우에는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우선 이름 관리자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편집을 하거나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정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처음부터 다 다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름 정의만 다시 하신 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요약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바르게 변경된 값으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다시 1 시트의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자동으로 시나리오 다시 1번 시트 왼쪽에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보통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고 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뒤쪽으로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나리오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